청소년이 좋은 건 기댈 곳이 있어서입니다. 네,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청소년이 좋은 건 기댈 곳이 있어서다. 20살이 딱 넘어가면서 왜 청소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. 그렇죠. 그죠? 뭐 어떤 누구는 빨리 담배 피우고 싶어 하고, 뭐 어떤 누구는 빨리 술을 마시고 싶어 하고, 왜뭐 자꾸 덜을 하는 아니 어떤 누군가 아니에요. 어떤 그런데 그러실 수 이제 있죠. 네. 어른이 되고 나면 20살 딱 넘고 나면 이제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. 그쵸. 그죠? 뭔가 이제 프로텍트가 없어지는 느낌이어서 청소년 때는 뭔가 기댈 수 있는 곳이 많은 게 그게 좀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청소년 여러분들한테 니네는 기댈 게 있어서 좋은 거니까 감사하며 살아라. 약간 이런 얘기 하고 싶으신 건가요? 꼰대짓? 꼰대짓 하고 싶으신 거예요, 지금? 네, 그렇습니다. 이거 어떻게 해버리지? 근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뭐 청소년들은 그렇고 또 20살이 넘어가면 그렇고 항상 자기가 못 가진 것에 대한 그런 결핍을 항상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때는 자유를 너무 갖고 싶고 맞아요. 그리고 지금은 뭔가 막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마음 편함, 막 이런 그렇죠. 것들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죠. 아, 참 그때가 좋았지. 학생 때가 제일 좋아. 이런 생각을 그렇죠. 하는 게 그런 뭔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이 현실의 무게감을 느끼지 않아도 됐었던 그런 멘탈이 그립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렇습니다. 생각을 합니다. 결국 고마워요. 꼰대질하고 감사한 줄 알면서 살아란 말이야. 네, 그렇습니다. 그뭐 각자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또 자기한테 주어진 거에 대한 감사함을 알면서 그 안에서 또 마음껏 그 시기를 그렇죠. 만끽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래서 뭔가 기댈 곳이 필요하잖아요. 우리가 연주를 그렇죠. 할 때도 정말 비싼 기타가 딱 등장을 했는데 기댈 곳 없이 이 기타를 연주하다가 갑자기 정말 스크래치라도 세게 나는 그런 순간 책임이라는 이 이게 무서운 벨트 네. 스크래치 이런 거. 그렇습니다. 네.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. 그래서 그렇죠.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시연용으로도 굉장히 리뷰용으로도 엄청 필요했던 아이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기댈 곳. 바로 타임 체크형 피카드입니다. 와, 이걸 이렇게 이었네. 네, 야. 그렇습니다. 자, 여기 이거 딱 보면은 이게 마틴형. 이게 요게 테일러. 테일러형 그렇죠. 딱 보시면 픽카드 보시면 생겨보시면 알겠죠. 이게 이렇게 보면은 픽카드의 곡률이 약간 다르게 생겼는데 이게 들어가는 이 입구의 컷 차이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막상 이렇게 이어 보면은요 같아요. 똑같습니다. 완전히 똑같아요. 길이가 조금 어차피 다르죠? 네 길이가 이 끝나는 지점이 요 커팅 요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길이가 조금 다르고요. 그래서 어차피 원 동그란 원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크기가 크거나 뭐 작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면은 그 곡률이 다를 일이 없겠죠. 그래서 맞아요. 디자인만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탈 부착이 간편한 신개념 픽카드 가격이 얼마냐? 이게 하나에 18,000원이네요.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타의 그 지판 곡률, 막 여기 이 원형 곡률이 웬만하면 똑같아요. 그러니까 맞아요. 어떤 거의. 기타든지 간에 그냥 테일러형, 마틴형이 기타의 디자인에 따라서 뭔가 다른 걸 구매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냥 여러분들의 디자인 취향으로 디자인만. 네, 네. 고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색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색상이 다크, 요렇게. 티크 브라운형이 있고요. 여기 티크 브라운. 그다음에 로즈우드. 요게 어딨니? 로즈우드. 이게 로즈우드형이군요. 요게 로즈우드형이 있고요. 이게 톨토이즈.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럼 하나씩 바로 끼워볼까요? 장착 한번 해볼게요. 어떻게 장착하는지 여기 보여주시죠. 보시면 뒤에 이제 이렇게 홈이 있어요. 이렇게. 네. 그죠? 요 홈을 그냥 끼우시면 돼요. 철컥. 엄청 그렇습니다. 쉽죠? 그렇죠. 그리고 이 뒷부분이 보시면 요게 이게 플라스틱처럼 돼 있잖아요. 근데 뒤에가 이제 고무예요. 네. 그래서 기타에도 고무여가지고 전혀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. 기타에 이렇게 딱 대면은 붙습니다. 이게 붙어 있어요. 네. 예. 이게 덜렁덜렁거리지가 그게 않고. 좋네요. 예, 딱 좋죠.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이게 위쪽으로 이렇게 솟아 있잖아. 이게 안 예쁘니까 요렇게 최대한 당겨가지고 나 위에서 보니까 잘안 보여. 그치요. 이렇게 이렇게인가? 하면 여 일자가 딱 됐네요. 네, 이렇게. 이렇게인가? 네. 진짜 이게 쫙 붙으니까 좋네요. 고무 딱 그죠. 재질이라. 네. 이게 막 덜렁덜렁거리면 그렇습니다. 플라스틱 덜렁덜렁거리면 잠깐 다 틀리게 나. 네.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 이렇게 피크
그죠? 열심히 피킹하셔도 바디에 전혀 상처를 주지 않고요. 그리고 사실 이게 피크 스크래치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디자인적으로도 그죠? 좀 밋밋했던 어떤 기타 위에 하나의 그냥 볼만한 어떤 시각적인 포인트를 제공해준다라는 뭐 그런 역할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. 한번 보세요. 방금 달았던 거랑 요거랑 느낌이 좀 기타의 달라요. 기타의 이미지 자체가 달라지죠. 요렇게. 자, 요거는 이제 또 살짝 아니야? 이렇게요? 이쪽으로. 이게 여러분들 딱 놓으셨을 때 어떻게 놔야 가장 이쁜지를 요렇게요? 좋네요. 완전 기타 다른 기타 같아. 딴 기타지. 네, 완전 딴 기타 같아요. 네, 그리고 짝짝짝 눌러주시면 저 고무 재질이 착 달라붙습니다 바디에. 오, 근데 이게 진짜 좋다. 딱 붙네. 네, 정말 딱 붙네요. 그리고 피커로 한번 연주 한번 해주시죠. 네, 피크 스크래치를 방지하는 피카드를 끼우고 피크 없이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렇구나. 피크 뭐 하시는 거죠? 네. 그쵸. 근데 이거 진짜 연주하는 거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피크가 밑에 가서 안 닿을 수가 없어요. 닿죠. 그쵸. 그러니까 우리가 비싼 기타 연주할 때 사실 스트로크 연주할 때 이거를 최대한 안 닿게 하려고 약간 어색하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펼치면서 스트로크를 한단 말이에요. 이게 사실은 이렇게. 연주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해요. 스트레스 받고 엄청 부담스러운 불편하죠. 연주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좋네요. 우리도 이게 필요한 게 고가의 기타들이 나왔을 때 그렇게 막 연주하는데 스트로크 치는데 막 제대로 소리를 못 들려드리게 치느니 맞아요. 차라리 이거 딱 껴놓고 시원하게 들려드릴 수 있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도 하나 위에다가 시연용으로 준비를 해놓을 생각입니다. 자, 탈부착이 간편한 신개념 피카드 이렇게 딱딱 달아봤고요. 이게 뭐 다예요. 뭐 더 이상 보여드릴 게 없네. 그니까. 네, 그 뭐 이제 더 이상 보여드릴 게 없으니까 그냥 뭐 위에다가? 네, 위에다가. 변태네요. 어디 왜? 자,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디자인적인 효과가 전혀 없죠. 야, 안 들어간다. 안 들어가요? 나 봐요. 어. 공률이 좀 다른가? 어? 그지 안 맞죠 뭔가. 아니 위에 저거 아, 저거 있어서 일렉트릭 아 픽업 때문에 안 들어가는구나. 그렇습니다. 이러지 마요. 이렇게는 안 되는 걸로. 그럼 어떻게든 넣고 싶은데. 픽업 안 돼. 아니 안 픽업 돼. 있어요. 아, 안 돼. 자 이렇게 놓으시면은. 네. 붙이면 되지. 네, 엉망진창의 디자인을 붙일 수가 아무 의미 없는 디자인. 뭐 하는 거야? 아니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. 네, 저렇게 붙잖아. 야, 진짜 정말. 아, 죄송합니다. 아니, 붙잖아, 잘 붙잖아. 근데 진짜 잘 붙네요, 엄청. 어, 되게 좋네. 그렇습니다. 자, 이렇게 부착력이 좋은 피카드 같이 보셨고요.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. 네. 정말 할 게 구조적으로 너무 없는 아이템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렇습니다. 네, 이렇게 다 하시면 돼요. 네, 네 시청자 한줄평은 594화의 얼스 베벨 컷 모델이었습니다. 여기에 원맨님, 원맨 네, 한 남자라는 뜻이죠. 원맨. 네. 어탐 정주행 완료하였습니다. 이게 우와, 보통 정주행을 하기 힘들 텐데. 이게 지금 거의 600화가 다 돼가는데, 야 이게 우와. 장난이 아닌데 이게 600 하면은 하나에 진짜 10분씩만 짧게 잡아도 그렇죠. 6,000분이잖아요. 6,000분. 며칠이야. 며칠을 보신 거예요, 도대체? 며칠을 보셔야 돼. 네, 원맨님. 악마의 채널 어쿠스틱 타임즈 마성의 사나이 두 분 때문에 그간 구입한 기어들이 어휴 이렇게 저한테 마틴이 없는 이유는 기타면서 리뷰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. 네. 마틴은 안 했지만 저희가 오늘 마틴이 없는 기간들에게는 이제 마틴까지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, 원맨님. 네, 정주행 기념으로 선물 보내드릴게요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.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뭐 한 줄평이라기보단 지름평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네. 생각이 드네요. 뭐 점수도 좀 네, 그렇고요. 네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이게 좋은 점이 있다면 자 보세요. 여기 픽가드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 이 부분 가드 네. 이 사운드 홀 가드가 따로 붙어 있어요. 저는 이게 너무 많아요. 아 그렇죠. 사운드 홀 가드가 따로 붙어 있다. 요건 따로 살 수 있고 구매할 수 있거든요. 네네 맞아요. 그냥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. 네. 붙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그 피카드가 붙어 있는 분들이라도 사실은 이게 필요한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. 네, 필요하신 분들은 꼭 구매하십시오. 네, 알겠습니다. 저는 이게 뭔가 어떤 느낌이랄까? 그냥 피카드 단순히 그냥 기타를 보여주다라기보다 이 비싼 기타를 칠 때 나는 이 기타의 피크 스크래치는 내 마음의 스크래치와도 같다고 생각을 네.
마음의 스크래치까지 막아드립니다. 라이트 시크릿. 네. 어, 이거 좋네요. 네. 네. 어, 정말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프리피킹. 자유롭게 피킹을 하실 수 있는 네, 탈부착이 간편한 신개념 픽카드 보셨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악세사리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어쿠스틱 타임스.